오늘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와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23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68기 세일꾼반은 본교회 등록교인으로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다락방에 참여하고 계시거나 참여하실 분이며 지원 마감은 8월 21일 주일입니다. 33기 제자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 패키지를 받으셔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은 등록 세례교인이면서 세일꾼반을 수료하시고 다락방에 참여하시면서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실 분이며 지원 마감은 8월 14일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는 30기 사역반은 제자반을 수료하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으며 지원 마감은 8월 21일 주일입니다. 화요 기도 모임 특별 기도회가 한여름 밤의 기도의 향연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6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22년 여름 시즌 성경 교리 특강이 왜 사도신경인가 라는 주제로 7월 7일부터 7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신앙에 깊이 자리 잡은 사도신경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사도신경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영적인 성장과 삶의 전환점으로 기억될 수양회가 준비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등록은 srcc.tv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염화회 대면 모임이 7월 10일 주일부터 오전 11시에 친교실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회원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65세 이상 성도님들은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선교의 올림픽이라고 알려진 한인세계선교대회는 미주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세계에 나간 한인 선교사들과 목회자, 평신도, 청년들이 함께 모이며 팬데믹으로 인해 6년 만에 선교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참여 바라며 등록하신 분은 해선계 간사에게 연락주시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로 인해 오늘은 본당과 KDC 주방에 쉽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은 새벽 예배 후에 교회 문을 닫습니다. 본당 주차장 아스팔트 공사가 7월 6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공사 기간 중 교회 내 장시간 주차는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오버다이 주차, 장시간 주차를 하실 경우에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 바베큐를 오픈하신 김상호, 김수진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김영환, 민영 성도님의 모친 고 김상호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조혜진 성도님의 부친 고 조평기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한상호 집사님, 김지민 성도님의 장인 고 김기원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임재현 성도님의 부친 고 임성준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각종 무임미 선교 소식은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거나 사랑닷컴에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